아, 미용 학원. 네. 아. 위생 미용이라 그래가지고요. 발바닥이나 뭐 이런 거. 예. 아, 지금 저거 배워야 되겠다. 나도 내 옆머리랑 뒷머리는 배워서 밀어보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애들 내려놓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오늘 미용해야 되는 애들 네, 불러올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있어. 자, 오늘의 모델 견입니다. 우와. 다은이는 다혜. 안녕. 언니는 태연. 태연. 우선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바닥 털 제거하는 것부터 할게요. 이 발바닥 패드를 안쪽에 있는 털을 제거해 줄 건데 기계가 세워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패드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안쪽 피부를.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가볍게 이렇게 긁어내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관심이 많구나, 다은이가. 두 번째, 이제 애들이 큰 일 보고 난 다음에 항문 주변에 지저분하게 뭔가를 묻힐 때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밀어주는 작업을 할 텐데 애들이 갑자기 주저앉을 거를 대비해서 항상 방어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다은이. 알겠지? 어머, 어머, 저렇게. 어머, 잘한다, 잘한다. 소질이 있어. 어머, 세심해라. 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아주 그냥 세심하게. 내가 뭐 하고 있니? 그런 거 아니야? 조금씩 얇게. 너무 많이씩 자르면 아파해. 자, 그럼 이제 빗질을 먼저 해볼 텐데 빗질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올리면서 거꾸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차근차근. 그렇지. 오. 세게 뜯으시지 마시고 안에 넣어주세요. 다음 소매 벗고. 그렇지. 오,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어머. 야, 인물이 살았어. 어휴.